아, 재벌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문까지 열어주시고, 이게 서비스가 장난 아닌데요? 아, 그럼요. 제가 고향전 시장에 나왔는데, 우리 저번에 그 EQS 편에 나왔던. 네네, 맞습니다. 네, 노부장님이 네네. 갑자기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냐? 집에서 한가하게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거냐? 오늘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아무차나 보여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수입차 최고 기대작. 기대작이라고? 네,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재벌님이 거의 최초 시승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네네. 그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왜냐면은 일반 차를 소개시켜주진 않거든요. 완전히 기대작만 소개시켜주더라고요. 네네네. 벌써 지금 저 시동 소리가 들리는데? 아, 예. 가보시죠. 네네. 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 마이 갓. 드디어 이 차량을 만났습니다. 이거 바로 신형 C클래스 아닌가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C300 AMG 라인 모델이고요. 드디어 만나네. 이거 예전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이 C클래스 나오면 빨리 리뷰해달라. 나 이거 계약해놨는데 언제 나오냐. 재벌님은 그 S 떠나보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집 나갔어요. 집 나간 와이프가 네. 자식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자식만 저에게 떠안기고 간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빨리 일단 차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가시죠. 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C300 AMG 라인이어가지고요. C200하고 C300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급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앞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S클래스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냥 기존의 C클래스 모습에서 좀 더 이제 세련되진 느낌?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모습 보고는 베이비 S클래스라고 했는데 앞모습은 전혀 좀 다른데 했는데 이따가 뒷모습 보고 제가 울 뻔했잖아요. DNA가 다 진짜 이 집 나간 와이프가 아이만 남겨놓고 떠나갔구나. 앞모습은 오히려 CLS 같아요. 그죠? 좀 CLS 느낌이 좀 많이 나죠. C200은 일반 LED가 들어갔다면 C300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 네네, 맞습니다. 가 네네. 들어가 있어서 얘가 어댑티브로 다 조절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거리 조절부터 위아래 조절까지 다 되고 C300이 인기가 좀 많겠네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C200 같은 경우 또 이제 4륜 구동으로 세팅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제 차량 가격이 두 차가 좀 차이가 나요. 맞아요. C300 같은 경우는 6,80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고요. 6,800? 네네네. 이 클래스 최하위 모델보다도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갈등 되겠네. 조금 이따가 차의 변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C200은 얼마에 나왔어요? C200 같은 경우는 지금 6,150만 원에 나왔습니다. C200은 조금 이제 이제 C클래스 가격이구나 이제. 네, 그렇죠. C300보다 6,800이고 취등록세하면 7,000은 그냥 넘어가는 가격이고. 네. 그래도 이거 인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실내 보고 진짜 다리를 후달달달달 했어요. 이렇게 어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C300은 파워둠이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네. C200도 들어갔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있으면 고성능 모델 상징이 CLS에서 처음 선보였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를 보면은 고성능인 줄 알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이제 4기통이에요. 4기통이 258마력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한 20마력도 플러스? 네. 이거 편집자님이 차 길이 좀 늘려주면은 이거 그냥 S클래스가 돼버려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화면상으로도 되게 작게 나오나요? 이 차가 진짜 이제 옆모습을 보면 C클래스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고 여성분들이 진짜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분들이 진짜 작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실내를 타면은 정말 S클래스 디자인이고 외관은 또 귀여워요. 귀엽다가 뒷모습 보면은 또 뒤통수가 GAB를 꼭 닮았어요. 요 휠을 보시면은 C300은 19인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S400D에 있던 작아 보이는 휠 있잖아요. 그거보단 이 휠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C200이 18인치가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차도 요즘에는 이제 휠이 좀 다 크게 나오는 추세라서 19인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C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C200도 그렇고 C300도 그렇고 둘 다 새로 디자인된 휠이에요. 여기 거의 사활을 걸었네요, C클래스에. 그렇죠. 드디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이 차를 쫓아가다가 저기 그냥 S클래스가 가네 한 줄 알았다 딱 가면 C가 있는 거예요. C300. 생각보다 이쪽이 많이 좁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보면은 신형 C클래스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뒤통수만 이렇게 담게 나왔어요. 앞통수는 또 CLS를 만들어 놓고 혼종이 태어났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궁금하기 때문에 혼자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트렁크도 넓네요. 예, 넓습니다. 네. 외관 모습은 그냥 합격입니다. 합격. 이거 실물 보시는 분들 바로 계약하겠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주장님,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배기구 봐봐. 네네. 진짜 뭔가 고성능 차 같지 않나요? AMG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AMG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배기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가짜긴 해요. 요 밑에 실제 배기구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이게 GL이 쿠페잖아요. 되게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C가 더 이쁘네요. 네, 진짜 이쁘죠? 네네.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줘서 아 얘는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관은 만족하게 보셨나요? 네, 아 외관은 뭐 네 괜찮았어요. 네, 아직 거기서 감동하긴 이르세요. 아 진짜요? 뭐 실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따따 우와 잠깐만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너무 이거 과하게 돈 쓰신 거 아닌가요? 이번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네. 앰비언트 라이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사양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도어 쪽 보시면은 이쪽에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C클래스가 아니에요. 하급 차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요거는 사운드가 뭐예요? 이건 요거는 이제 사운드가 벤츠 네. 어드밴스드 사운드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구메스터 넣으면 너무 하급상인가요? 구메스터 넣었으면은 뭐 앞에 자리가 7자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도 S클래스처럼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시트 조절하는 거 옛날에 그렇게 어색했는데 이게 터치로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S클래스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네. S의 자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쪽이 S클래스랑 아예 똑같네요. 네 정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좀 폭만 좁네요. 네 맞아요. 요 폭은 영화관 이제 CGV로 만들어놨네요. 네. 서로 팔걸이로 싸울 수밖에 없는 네, S는 이거보다 그래도 훨씬 넓었거든요. 그리고 네. C200이 여기 전부 이제 하이그로시로 들어가게 되고 C300 같은 경우는 이게 카본인가요? 카본 패턴의 네. 이제 무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이쪽이? 네네네. 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 클래스 어떻게 이거? C까지 S랑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어떡해요? 신형키입니다, 신형키. 저 이거 원래 갖고 다녔었거든요. 아직도 이 차가운 느낌 아시죠? 네. 이렇게 요 시원한 느낌. 네네. 뭔지 아시죠? 요 느낌.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요거는 송풍구가 네. 네, S보다 더 이쁜 거 같아요. 네네네. 우리 핸드폰 거치대 만드시는 분들 더 혼란을 주기 위함인가요? 아주 그냥 사람들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리네요. 이건 어떻게 껴야 돼, 이제? 네. 이번 C클래스는 네. 핸드폰 거치대가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기존에 타시던 S하고 동일하게 네. 블루투스로 이제 휴대폰이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되고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굳이 휴대폰 거치를 하지 않으셔도 화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조작법 있죠? 이건 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선배니까. 그렇다면 저희 한번 앰비언트 라이트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설정 딱 들어가서요. 아직도 할 줄 알아요. 여기서 라이트 들어가잖아요. 실내 조명 실외등이 있죠. 이쪽이 들어가요.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있다. 설정 변경 딱 가면 색깔이 쫙 나오네. 멀티컬러 들어가잖아요. 고르는 거예요. 야 이걸로 제가 쇼츠도 찍고 와 색깔 변하는 거 봐봐요. 많이 보시던 거죠? 지긋지긋했었는데 그립네요. 이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때문에 운전할 때 그 맛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단색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밤에 한강 딱 음악 들으면서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 보면서 달리잖아요. 그냥 눈물 나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360도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집에 애기랑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이거 이렇게 갖고 놀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옆모습도 비치고 이거 실제 사람 지나가도 다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오고 저 잘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샥.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냐 반자일 주행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다 기본입니다. 네. 아 이 핸들은 진짜 S클래스랑 그대로 해놨네요. 아예 똑같이 패들 시프트도 똑같고요. 기어 조절 레버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C200은 이게 일반 핸들이잖아요. 네 일반 핸들이죠. 그리고 이제 C300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너무 익숙해요 이 핸들이. 정말 비슷하죠. 저 잠깐만 이렇게 올게요. 여기서 이제 화면 변환 이렇게 이제 스포츠로도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은 게 뒷좌석에는 이제 통풍이랑 열선 시트는 없고요. 이 클래스보다도 좁기 때문에 뒷좌석을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말 뒷좌석 관심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다 C로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운전석 제가 앉았던 그 길이로 해놓은 건데도요. 뒷좌석도 나쁘진 않네요. 넓지도 않아요. 좁지도 않고. 이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간 거죠? 네, 다 기본입니다. 이번 C클래스는요. 아, 이 작은 차에 요거까지 넣어주다 보니까 개방감 있고. 그리고 요 의자 조절이 이걸로 합니다, 이제. 우와. 원래는 이런 데 있어서 되게 불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와 이렇게 해서 목 조절이 되는구나. 요즘에 이제 요거 때문에 저희 헬스장을 많이 찾아요. 아... 거북목 때문에. 부시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급의 차이가 있긴 하네요. 거기서 이제 좀 나눠지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CD 플레이어가 딱 이렇게 딱 정말 컵홀더 기능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수납장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더 여기다 멋있게 만들어놓으면 E클래스 망해버리니까 E클래스도 팔아야 되잖아요. E클래스도 팔아야 되니까요. 여기 단점이 핸드폰 넣을 때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이 원래 핸드폰 넣는 용 아닌가요? 여기? 네 맞아요. 거기 핸드폰 거치하라고 있는 건데 네 너무 작게 만들어놨어요. 네, 조금 너무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거치대를 벗겼을 때 겨우 들어가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부실 생각이면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쪽은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에 모르고 물건을 넣으면은 여기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 아 그리고 이 가죽은 완전 그냥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벤츠 아티코 가죽이라고 합니다. 네. 아 아티코 가죽? 네네네. 네.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이 이제 절묘하게 섞여 있는 가죽이에요. 그냥 인조 가죽 하긴 좀 그러니까 아티코. 좀 있어 보이니까. 아 있어 보이니까. 네. 그거는 잘했네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을 때 과연 얘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 있느냐? 아 이건 안 들어 있네요. 그것까지 들어 있으면 S 클래스죠 이게. 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제 도어가 이거 팝업식 도어는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아예 대놓고 튀어나와 있는 요거까지 돼 있으면 진짜 S 클래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극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윗급 차와 좀 다른 점이 이 핸들이 굉장히 가벼워요. 여성분들도 한 손으로 되게 쉽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불안감은 있어요 차에. 얘는 또 4기통 가솔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유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장점은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셔서 이게 20마력 추가가 돼서 거의 270마력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노부장님도 아직 이 차를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못해봤습니다. 네 제가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여기 매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1등으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일단 가솔린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이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네. 여기 무선 충전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잘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때 활용을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가 네 요즘 그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아~ 기본으로는 빠져요. 요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초기 모델에만 지금 아, 네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타이 꽂는 데가 딱 하나가 있고요. 네. 원래 이제 S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서 요게 좀 아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모드 변경. 제가 일단 컨버터 모드에서 S 플러스를 놨을 때 4기통 가솔린 풀 파워로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약간의 터보렉과 함께 그 터보렉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터보렉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딱 터져 나오네요. 이게 제로백이 6초인데 차가 좀 무겁지가 않고 핸들이 가볍다 보니까요 속도의 느낌은 자꾸 S랑만 비교를 하게 돼. 왜 실내가 똑같으니까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S나 E클래스보다 더 재밌는 느낌이 나요. 역시 차는 가벼워야 되나 봐요. 근데 확실히 이쪽이 다 많이 이제 시야가 답답하기는 하네요. 아무리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도 운전자는 좀 느끼기가 힘들고요. 이제 칭찬을 하고 싶은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요. 네네. 요 요철 지나는 거라든지 이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잘 잡아줬어요. 가격이 이거 어떻게 지금 할인은 어예 꿈도 꿈 안 되잖아요. 막 나온 새 차입니다. 아, 꿈도 꾸지 말란 얘기죠. 네, 지금 뭐 할인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메이커들이 다 반도체 문제 때문에 차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진짜 이제 할인 잘 안 하잖아요. 벤츠뿐만 아니라 C클래스가 그게 걱정이에요. 너무 잘 나왔는데 네. 또 물량 공급이 원활치 않을까봐. 현재 시점으로 계약을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색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4개월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부장님한테 이 차를 사면은 뭐 좀 혜택이 있나요? 재벌TV 구독 인증하시면 제가 네. 어떻게든 혜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클래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여기 노부장님에게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 이 시트를 거북목으로 희생하니까 근데 그거 누가 거북목이래? 네, 내가 아니, 만들었어요. 저만 거야? 거북목 시트라고 C클래스의 거북목 시트 이거 유튜브 영광 검색으로 떴으면 좋겠다. 재벌TV 벤츠 C클래스 거북목 시트. 제가 패들 시프트를 써보는데요 아무런 배기음이 들리지 않아요. 4기통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백프레셔를 한번 당겨보면 오 살짝 들려 어때요? 저 뒤에서 뿡빵기 소리 들리나요? 응 이런거? 자 지어 짜보고 배기음과 엔진음의 모든 귀를 기울여서요 초집중. 옛날에 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수능 준비하듯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수능 그 영어 시간에 그 듣기 평가하듯이 귀를 기울이면은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 많냐면 시승기를 찍는 와중에도 계속 연락 오네요. 빨리 이 차 타야 된다고. 그러게요. 네 제가 지금 이거 시승기 찍느라 너무 이걸 잡고 있어서 빨리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C클래스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재벌TV 통해서 사면은 좀 네네. 많이 그 서비스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보기에도 할인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또 이거를 끌고 계신 또 카푸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많은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저희 벤츠 고양전시장으로 많이 차량 보러 오시고 시승 달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